자, KTCS가 현재 5,350원 나오잖아요. 일단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정이에요. 차트 보고 한번 봐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이게 1차 상승했다고, 그죠? 좀 횡보하다가 어리찍고, 21선 밟고, 지금 양봉 두 개의 조정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린 게 바로 뭐예요? 급등 열배치 삼각 플래그 말씀드리더랍니까? 그게 뭐냐면, 봉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게 삼각 플래그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라인이 이제 삼각 플래그 기법이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3일 전에 긴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삼각 플래그고, 그 다음 장봉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급등지 일배치, 기법은 급등지 일배치기고, 이슈는 다음 주 화요일 날, KT 공동대표 선정 발표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련주가 몇 종목이냐면, 우리가 세 종목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다? KT알파예요. 또 하나는 뭐다? KTCS. 또 하나는 뭐다? KTIS.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정 관련 이슈가 뭔가 있는가 다시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다음 주 언제입니까? 화요일에요. KT 최종 대표 후보 확정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같이 검색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사하고 네이버 검색창에 같이 복사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자, KT 대표 선출 논란 일지 이거 보시면 2022년 11월부터 구현모 대표죠. 연임 도전 공식화로 되어 있고요. 7월 7일이죠. 면접 후 최종 후보 결정 예정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TIS보다 KTCS가 좀 자리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자리가 예뻐 보인다 이 말이고요. 거래량을 본다고 그러면 일단 2200만 주, 5500만 주 올라가 5920원까지 올라갔죠. 최근에 약30% 정도 급등했고 거래가 2000만 주에서 5000만 터졌고 어저께 1300만 주, 오늘 현재 시간이 10시 20분 기준으로 250만 주예요. 하루에 우리가 6시간 반 거래하잖아요. 지금이 90분 터졌어요. 그죠? 1시간 반이잖아요. 곱하기 5 해도 거래가 뭡니까? 어제 거래보다 약간 작아지겠죠. 올 예상 거래량 아마 1000만 주나 1100만 주 나올 것 같은데. 거래가 감소하면서 약간 줄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 보이면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항상 언제까지 5200원까지 방향을 열어두고. 그래서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 기존에 이제 5,400 이하 쭉 샀을 거 아닙니까? 360도 사고, 350도 사고, 40도 사고, 30도 사고, 20도 사면 나중에 돈이 없어요. 근데 5,360까지 샀다? 그러면 5,290한 깔고, 5,210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10원 단위로 계속 사다 보면, 여러분 돈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5,2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매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잘 보시고 일단 다음 주 하열로 관련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집주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야.